클라인은 유아에게 경험의 유형을 통합하려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아는 완전히 좋은 대상과 완전히 나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이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아는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좀더 복잡한 타자로서의 어머니가 지닌 다른 면모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타자를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대신 하나의 전체로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 아이는 자기의 고통과 좌절이 순수한 적의와 악에 의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불일치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편집적 불안이 줄어든다. 박해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분열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유아는 자신이 외부나 내부의 힘들에 의해 파멸되거나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편집 분열적 자리를 벗어나게 되자 새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클라인에 의하면 생애 주된 문제는 공격성을 안전하게 담아내고 통제하는 것이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공격성은 나쁜 젖가슴과의 증오스런 관계에만 제한된다. 공격성은 좋은 젖가슴과의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유아가 좋거나 나쁜 경험들을 전체 대상과의 양가적인, 즉, 좋으면서 동시에 미운 관계로 한데 묶기 시작하면서 편집 분열적 자리가 제공했던 평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제 유아의 적대적 환상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좋은 젖가슴과 완전히 분리된 나쁜 젖가슴이 아니라 유아를 잘 돌보지 못함으로써 유아를 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전체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이다. 유아의 적대적인 환상 안에서 파괴되는 전체 대상, 외적 어머니와 그에 대응하는 내적인 대상, 전체 대상 모두는 좌절의 공격자일 뿐 아니라 유일한 선의 공급자이다. 자신을 좌절시키는 전체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유아는 보호자와 피난처를 함께 제거해버린다. 그러므로써 유아의 외부 세계는 황폐해지고 내면 세계는 멸절되어 버린다. 클라인은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했다는 유아의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우울 불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유아가 전체 대상을 향하여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끼는 조직을 우울적 자리라고 명명하였다.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상 관계 공부하시면서 맨 처음 듣는 얘기니까. 우선 우리가 이두 페이지 우울적 자리 처음 부분을 발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정서나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침이고 한국은 밤인데 우리 머리를 조금 원활하게 조율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유현상을 잠깐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 우울적 자리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체험 속에서는 이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여러 방식으로 체험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면 나누면 좋겠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클라인이 얘기할 때는 뭐, 개월수로 5개월에서 뭐, 6개월, 그래서 3개월에서 클라인은 5개월. 우울적 자리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굉장히 네네. 빠르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뭐, 그거랑은 잘 맞질 않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옛날 기억 중에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젖을 뗀다래나요? 네, 젖뗄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젖을 떼야 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젖꼭지에다가 어떤 쓴 약을 바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옆에 배경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하나 생각나는 게 저희 큰 누나. 큰 누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띠동갑인 큰 누나가 있었던 걸로 생각나고 그 외에 한두 사람 더 있었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젖을 오래 먹었는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옆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파서 이제 젖이 안 나오고 맛이 없을 것이다. 막 울고 땡깡 부리니까 그럼 먹어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진짜 맛이 없었어요. 이거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젖 먹던 기억을 하냐고.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마 젖을 늦게까지 먹은 것 같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네, 막내니까. 막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있고 또 하나는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살? 요 정도 되는데 진짜 그 막 떼를 쓰고 울었는데 어머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 어떤 좌절 또 분함 이런 것들 인해서 막 울다가 그때 그런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왜 나를 놔놓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처음에는 생각할 능력이 없고 이고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태어날 때 우리가 이고가 있어서 팬터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미약하나마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방어 작용도 할 수 있고 여러 역동으로부터 생겨나는 팬터시를 가지고 아이들은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들 속에서는 원시적인 생각의 기능은 어떤 팬터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화 보듯이 우리가 꿈꾸듯이 역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 것은 프로이드의 얘기인데 멜라니 클라인도 우리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함께 타고 태어났다는 후기 프로이드 이론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때 우리는 역동적인 부분만 태어났을 것인가?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이미 이 역동에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 역동의 일부로서 대상은 내재적인 것이다. 그리고 프로이드 쪽에서는 역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대상이 발견돼서 그 대상하고 대상을 통해서 역동의 만족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돼서 대상 자체가 그렇게 2차적인 것에 불과한데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역동 자체는 이미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미 어떤 융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원형을 우리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나 젖가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뭔지 모르지만 아주 원형적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여인을 만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으로 안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에 자기의 좌절스럽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한 이러한 체험들을 초기에 하게 된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팬터스들이 있게 되고 아이들은 어쩌면 그 실존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팬터스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건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입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쪽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아이들을 이해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어른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이론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로 보기보다는 이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이거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냐? 이미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들 속에 결국 이거로 발달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고사의 가치 속에서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undifferentiated matrix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거다 이거다 분리되기 이전 상태에서 이미 어떤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이 덩어리를 심리적인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되지 않은 모체나 기반. 저는 상징적으로 모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를 이양하기 이전 상태로 이미 모판에서 앞으로 자랄 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양하기 이전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 얘기나 멜라니 클라인 얘기는 결국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떠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분화가 나중에 된다고 하지만 이미 분리되기 이전 상태, 미분화된 상태의 매트릭스로서 어떤 복합체로서 심리적인 복합체가 이미 탄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분리돼 나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욕동도 가지고 태어났고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이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고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들은 결국 나중에 이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으로 보느냐에 서로 퍼셉션의 차이일 뿐이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이 될수 있는 소지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기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느냐 하는 점에서 아직 독립된 자기라는 독립된 자아라는 개념이 있었느냐? 아직은 그런 개념이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냐 하는 점, 이 지점에서는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클래식화라는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1차적인 자기애가 있는 상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태어날 때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1차적인 자기애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이 상태, 그때 이걸 전체로 그냥 셀프라고 보면 이 셀프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걸 1차적인 자기애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1차적인 자기의 상태에서부터 대상 사랑이 발생하는데 대상에게 갔던 리비도가 있으면 그걸 오브젝트 리비도 라고 부르며 이고 리비도와 구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이트의 이론 속에는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 오브젝트 리비도 해서 오브젝트 리비도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고 리비도는 자기애인데 자기애가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있고 세컨더리 나르시시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1차적인 자기의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대상 사랑이 발달해 나가는데 그 대상에게 주어졌던 리비도가 대상을 상실하거나 대상과의 큰 좌절을 겪거나 하면서 대상에게 대상에게 향했던 리비도가 다시 회수돼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셀프에게 다시 리비도가 되돌아오는 상태, 이걸 2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보는 거죠. 프로이트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큰 차이는 1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은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이트나 멜라니 클라인 얘기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는 거다고 1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1차적인 자기애라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대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프로이트에게 쓴 대상은 하나의 역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그 대상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성적 역동의 대상은 어떤 역동의 방출부와 관련되니까 그 대상이 A가 B, C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역동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대상이 큰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임상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1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는 프로이드의 그룹과 이고 사이칼러지 그룹과 1차적인 자기애를 인정하지 않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이 하나의 출발점 차이 때문에 실제 임상 이론에도 큰 차이가 생겨나요. 멜라니 클라인 아동 치료에서도 해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대담한 해석, 심층 해석까지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분의 글들이 남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대상관계 이론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대상관계 이론가들도 멜라니 클라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고 사이케지나 이쪽에서는 아직은 이고 스탱스가 없기 때문에 해석은 에드펄 상태, 뉴라틱한 환자에게는 해석을 할수 있지만 그 이전의 상태에 있는 프리에드펄한 대상들에게는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측면인데 대상관계로는 초기부터 해석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대상관계가 있고 이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 이고 사이케지 이쪽에서는 이고가 아직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임상 이론에 큰 차이가 생겼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상관 이론가들도 임상가들이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이고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의 이고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해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서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석이지만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고 사이칼러지나 클래식하는 정신분석 프로이디언 라인 쪽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을 하는데 프리에다폰 환자들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이분들의 이고가 취약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저항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고 대상을 보호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을 이 필요하지만 그 해석을 할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가면서 어떤 프리에더프라는 시기에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한다 하는 이런 점에서 이론의 주안점은 다르긴 하지만 이두 가지 학설들을 가진 임상가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가지 않느냐고 봐요. 이론의 출발을 해석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프리에드폰 환자들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석가 입장에서는 해석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 해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 분석가는 어느 경우에나 해석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해석이 어느 시점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과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비슷한 임상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건 우울적 자리 우리 첫 부분 우리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체험 속에서 우울적 자리와 편집 분열적 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혹시 연상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조금 나누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풍요롭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팬터시 이론을 어른의 용어로 계속 이 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는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정서들을 조금 정서나 팬터시 같은 것, 이런 체험들을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 클라인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 가운데 그
플라톤의 상기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 망각돼 있던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생각이 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뭐 헬라어는 좀 배우니까 보면은 이제 그 레테라는 말이 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로고가 이제 보면은 알레테이아라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레테 망각이 부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은폐가 탈은폐되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진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아마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상기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고요. 편집 분열자리라든지 이것이 아이가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팬터시라든지 이런 것지만 또 갑자기 그 후설의 지향성이라는 거. 예, 그거를 대상을 내가 보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은 내 의식 가운데 내 태도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때의 어떤 정서상으로나 뭐든 어떤 죽음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 그 엄마에게 투사된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닐까. 그래, 후세의 현상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을 저희가 가질 네네. 수 있고, 세계에서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어떤 하이데거의 이론 속에서도 세상과 자기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세계 속의 자기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잘 상기하면 이 대상관계 이론도 어떤 철학의 큰 범주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팬터시라고 이렇게 그냥 정신분석 이론으로만 설명하겠지만 팬터시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한다면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니면 융이 얘기하는 어떤 아키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성 중심으로 멜라니 클라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 대상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투사하는 데는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건 대상을 상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원형이 있어서 저게 나쁜 젖가슴이라는 걸 투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에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투사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는 이미 굉장히 선험적인 것들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 이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본능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본능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게 될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욕동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 어떤 그 원형들에 대한 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이미 곧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뭔가 확연하진 않지만, 어떤 대상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 세상을 갈 준비를 하고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이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른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아이가 백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용감하게 기어갈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와서 지금까지 서바이벌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성장해 왔다고 하는 것은 다 영웅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낯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익은 사람이었을까요? 만날 사람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전혀 내가 왜 여기 왔어? 라는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이렇게 언뜻언뜻 나는 기억을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혀 어린애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그 하이데거 얘기처럼 던져진 것 같은 낯선 곳에, 뭐 입양 내지는 던져, 이렇게 내가 낯선 데와 있지 않나, 내가 어린애가 아닌데 라는 의식처럼 약간 서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울하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림자라든지 밤에 이렇게 이런 어른 어른 되는 어떤 밖에 이렇게 나무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어디지?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애얼음 같은 그런 느낌이 저 어렸을 때 기억 속엔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게 우울적 자리가 좀 약간 부정적인 우울함보다는 그런 낯섦 같은 느낌으로 제가 굉장히,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 표현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서는 제가 기가 약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엄마가 그렇다고는 그러셨는데, 제가 가위가 자주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밤에 그이 앞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는 제가 가위 눌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보고 겪고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내. 그한 중학교 올 때까지도. 근데 이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게그 반드시 무슨 어떤 병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어떤 공간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의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나쁘거나 한건 아닌데,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런 어린애 같은 그런 정서가 아니고 좀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세계가.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가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은 극히 어떤 서브젝티브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사람마다 체험이 굉장히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태어나서 초기의 경험 속에는 굉장히 대상들을 만날 대상을 만나서 아주 즐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금 한주혜님처럼 난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정서가, 그래서 어떤 에일리어네이션이라고 소외된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내가 있었던 패러다이스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내가 편안했던 장소가 아닌 이곳에,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방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에 그렇지 않은 무언가가, 메모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불교의 그, 이게 윤회설 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혹시 나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어렸을 때 그걸 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들었는데, 나도 혹시 그 전에 인생의 기억이 내그한 다섯, 여섯 살 때까지 있다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다들 잊혀진 기억 같은 거가, 뭐가 실체가 없는데 뭐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꽤 있긴 하죠. 아마 누구나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증상 비슷하게면서 기시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꼭 실제 어떤 페인풀한 것 때문만에 이런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고통하고 상관없이 실제 어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상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환경에 갔을 때 과거의 상들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을 어느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무서운 대상의 원형하고 닮은 대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오지만, 나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이전의 상태, 어떻게 보면 집단 무의식 속의 얘기로 들어가 버린다면
집단 무의식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우리 역사 인류가 진화해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체험됐던 것들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 속에 녹아 있다고 한다면, 그래 개인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을 상정했던 융의 개념은 상당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낯설은 것 같은데 그 낯설음이 낯설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만 볼게 아니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연면이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 그래 큰 강물에 우리가 지금 중류나 하류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체험들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어느 분이 최근에도 꿈에서 과거의 어떤 꿈속에서 뱀을 짓밟아서 죽였던 어떤 꿈 얘기를 하는 분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근데 꿈속에서 뱀을 봤을 때 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뱀을 없애는 이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그 뱀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어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어떤 체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뱀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뱀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네,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우울증 자리보다 이제 제가 현지분열적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 그렇게 어린 건 아닌데 한 6살, 7살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날은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반겨주고, 어떤 날은 엄청 막 화를 내고, 마당에서 막 물벼락을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그게, 두 다른 모습이죠. 예, 그게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면 시인은 하고 이제 할 텐데, 그때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마당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의 엄마는 계모다. 우리 엄마 아니야, 이렇게 됐죠. 네, 우리 엄마가 아니고 좀 있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오면 언젠간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주 그렇게 이제 제가 용납이 안될 때는 그렇게 좀 분열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참이 어머니란 존재 안에 그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그렇죠. 예.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딱 떼어놓고 나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돼서 좀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했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디펜스 시스템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따로 있으니까 지금 안 싸워도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사실은 젖가슴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 젖가슴을 되게 늦게까지 만지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가족 안에 공식화돼 있을 정도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엄마 옆에서 자면서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제가 12월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밖에서 불을 떼서 더운 물을,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씻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집 안에
우물이 있던 집인데, 우물이 있다가 펌프가 설치되고 그랬던 집인데, 그런 환경이었는데, 겨울에 우리 집에 같이 살던 그 옆방 형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뜨거운 물을 저희 어머니한테 그 솥에 부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 난동 난 걸 말리려다가, 저를 임신한 채로 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사산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정일 좀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애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 그 결정 짓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 이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병원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만약에 갔는데 얘가 괜찮으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혹시나 문제가 있더라도, 아기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감사하게 키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을 다녀오시고, 다행히 이제 뭐 사산이나 유산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제가 되게 사실 중학생이면은 꽤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옆에 자면서 엄마의 가슴을 만지고 잠자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족끼리 얘기할 정도로, 쟤는 다 큰 애가 아직도 저러고 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게 용납이 됐었어요, 가족 안에서. 그러면서 쟤는 엄마 뱃속부터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 보상인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 엄마로부터 제가 스스로 멀어졌나 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왜 학부형들이 학교에 오실 때가 있잖아요. 네. 학부형들이 학교에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왜 친구들하고 비교, 친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도 비교가 되고 막 이럴 때인데, 하루는 엄마가 오셨는데, 이제 그 브래지어가 속에 이렇게 흰색, 예전에 이제 제 느낌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당연히 흰색 브래지어를 해서 이게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차분하고 정숙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룰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른 컬러가 있는 브래지어를 하고, 그래서 이 블라우스 안으로 그 브래지어 색깔이 다 비치는 걸 보면서, 이제 제 느낌에는 어땠냐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색깔도 못 맞추는구나. 우리 형편이 이렇구나. 근데 엄마는 하필이면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왜 나 때문에 학교 오면서 이렇게 왔지? 라는 게 되게 실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난 이제 혼자 잘 거야.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젖가슴하고 이렇게 뭐 나쁜 젖가슴, 좋은 젖가슴 이렇게 되는 그 엄마랑 연결된 기억 중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때 이후로. 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큰 경험처럼 느껴지는데, 엄마의 블레이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엄마는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었던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 상은 항상 유지되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어머니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나의 독점이었던 어머니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출연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엄마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의 엄마로 나는 인지하고 나와 그 엄마는 하나처럼 이렇게 쭉 살았는데 학교에 오신 어머니는 전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독립된 개성을 가진 어떤 남의 눈에 띌 만한 차림을 하신 엄마잖아요. 그 점에서 나만을 위한 엄마라는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막내셨으니까 어머니 모든 사람이 다 허용을 해서 엄마 너 혼자 독차지해도 돼라는 것이 어떠면 불문율처럼 가정에 있었는데 이 학교라는 공적 장소에 오시면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독립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아닌 어른들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머니의 유일한 자녀로서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점을 통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기억이 함께 가져오는 정서는 어떤 것인가요? 그때 당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힘들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제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컸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대해서 항상 엄마 옆에 자고 엄마 가슴에 손을 만져야지 내가 편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브레이저 색깔이 티가 났다라는 게 어떻게 저 혼자 생각했냐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집이 힘드니까 아 그거를 이렇게 못 감추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춰야 될 것을 감추지 못했다가 지금 있죠. 아까 우리 박마애 선생님 얘기대로 네. 어쨌든 감춰져야 될 게 드러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동안 좀 뭐 저 혼자 그냥 아 되게 다시 사실은 그때 또래 집단 이런 친구들한테도 아무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말한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생각하고 한동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를 손에서 놔드렸죠. 그런데 혹시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저 혼자 들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켰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방어일 가능성이 있죠. 네. 엄마에게 느끼는 정서,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마, 네. 공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엄마는 나하고 있을 때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고 그냥 흰옷 속에 편안하게 계시는 엄마인데 엄마가 공공장소에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나하고 교류가 아니고 세상하고 교류를 하시는 어머니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간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어떤 엄마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한 단계 내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대를 그 이상화된 엄마 상을 내놓. 예.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억울한데. 네. 아무 어쩌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큰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셨고 그냥 제가 그때부터는 엄마 옆에서 잠을 안 자는 것도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애가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커갈 때니까 또 이제 사춘기 시작하고 그럴 때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도 그냥 받아들이셨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저 혼자 기대감을 접거나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모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그런 옷을 입고 우리 학교에 왔었다라는 것조차 모르세요. 네, 그렇죠. 네.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시면서 어떤 분리개별화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된 셈이죠. 네. 우리 선대행님도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무슨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아 나는 많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까 박만영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한 1973년 2, 3, 4년을 충북 단양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뭐가 기억에 떠오르나 했더니 어느 비 오는 날 저희 집이 이제 초가집인데 초가집에서 이제 비가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흙탕물이 생기는데 이제 흙탕물 물방울이 방울방울방울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모습이. 그리고 그때 그 다른 또 단편적인 기억들이 이제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 나는 전생에 프랑스 사람이었어. 전혀 뜬금없이 프랑스가 뭐였을까. 그때 왜 내가 프랑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 집은 이제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지고 그 마을 불악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에 딱 두 집 있는 곳 중에 한 집이었는데 내가 동네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기억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걸 왜 그때 왜 프랑스였을까 모르겠는데 제 이미지 속에는 그 프랑스하고 성탄절이 매칭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성탄절은 예. 뭔가 좋은 선물하고 매칭이 됐는데 이제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먹을 거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겨울에 이제 성탄절 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긴 살 데가 못 된다. 어떻게 보면 전생에 내 엄마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 아까 김동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나는 지금 여기 노예로 끌려온 것 같아.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팬터지 속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거의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아까 한주연님도 그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죠? 손대행님도 지금 불란서에서 아주 잘 사시던 분이 갑자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어려서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6.25 이전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너를 다리 밑에 있는 곳에서 내가 데려왔어 라고 해서 내가 너를 건져줬다는 이제 부모들의 자랑이었던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 다리 밑으로 태어나죠. 그 아주 복합적인 어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이 들면서 이제 조금 느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출현한 건 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뭔가 주어왔다는 개념도 우리가 아이의 부모가 되지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고 하지만 과거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하고 생명체가 어떤 계약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 생명체가 나에게 와서 부모 자식이 된 거죠. 이런 대상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아이는 아 내가 원래 모시던 그 부모 밑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살던 곳이 아닌데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갑갑함으로 이제 느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서들은 실제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너무 고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각자의 체험 속에서 내가 대상과의 원체험들은 어떤 것이었고 그 체험들이 나중에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쳤고 지금의 대상관계에는 그런 이미지들은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어떤 멜라니 클라닉을 봤던 어떤 우리의 대상을 우리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느꼈던 내 원대상, 원대상과의 처음부터 일치를 이루었다고 느꼈는지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일치를 이루어본 적이 없는 대상 나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내가 방어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한동안 패러다이스에 있어서 즐거운 어떤 삶으로 나는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런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 이전에 어떤 원니스라고 하는 개념 나는 처음 어머니 대상이나 어떤 내 부모 대상과 한 몸으로 살았던 어떤 이런 체험을 가진 원체험을 가진 분들은 심바이오시스가 정서적으로 더 다가오는 분도 있어요. 나는 참 편안했다고 하는 정서를 가진 분도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굉장히 투쟁적인 입장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데스 인스틴트나 공격성이라는 것을 뭐 어려서부터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 그 공격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공격성을 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대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격성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방어작용이 본능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 분은 낙원을 과거의 원래 낙원이 태어나기 이전 상태를 낙원으로 패러다이스로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패러다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체험이 각각 다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전에 한번 그 시장에서 땡깡 부리다가 얻어맞았던 아주 혼나셨다고 그랬죠.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하나 기억은 어릴 때 동생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이제 겨우 이제 뭐 먹을 거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때 저희 형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형하고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근데 형이 아직 초등학교 안 갔으니까 제가 그 동생이 한 살 조금 넘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4살 조금 지났을 때 이제 그때 상황인데 가래떡을 구웠어요. 가래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동생이랑 둘이서 막 서로 큰 거 먹겠다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어머니가 그걸 둘 딱 나눠가지고 그냥 딱 정확하게 나눠줬는데 그냥 그걸 만족하고 저는 떡 먹으면서 기분 좋다고 흥얼거리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딱 덮고 누워서 막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이놈의 새끼가 삐져가지고 드러누워 있다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냥 떡 딱 한 입 먹었을 때 입에 한 입을 딱 물고 그거를 씹어서 다 넘기기도 전에 수건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울면서 입에 있던 게 다 튀어나왔죠. 그 너무 뭐랄까 섭섭하고 억울해가지고 떡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당한 거죠? 네. 그게 단편으로 딱 남아있는데 저 기억 속에서는 그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는데 나하고는 안 친하다.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맞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기보다는 동생의 어머니, 아버지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린 시절 쭉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가족이 맞지만은 가족이 아닌 대상을 누구를 찾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 찾아서 산발이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그게 이제 어리 애들 용어로 만화 영화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그 말만 자꾸 들려인.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모순이 공존하는 게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이 엄마가 맞는데 나는 엄마를 찾아야 돼. 이런 생각들. 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때 울산에서 살았는데 그 서울 노래만 나오면 울고 막 가고 싶어가지고 한 분은 불란스로 가야 되고 한 분은 서울로 가야 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거기 있나 우리 엄마가 거기 있나가 아니고요 아 나는 이 가정을 가족을 떠나서 나는 혼자 지내야 돼 이런 느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른 곳을 가야 돼 떠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 가족을 떠났죠. 떠나지고 이제 울산에서 대구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로 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그 집에서 지낸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 2년 정도 그 외에는 항상 같이 안 살고 다 계속 떨어져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우리의 각각 체험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으로 귀향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또 어떤 체험 속에서는 이 가족이 이전에 어떤 귀향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정서들도 함께 섞여 있죠. 그래서 내 본향이 어딘가에 대한 아련한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인 나의 삶의 터전이 어머니 아닌가 싶어요. 그 내 삶의 터전, 내 파운데이션과의 어떤 원초적인 관계. 그 원초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 기억 속에서는 좋은 것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고 그것이 뭐 충분하지 않았던 어떤 결핍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분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른데 누구에게나 내가 분리되기 이전에 원대상에게로의 회귀라는 이런 주제는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하나 되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 소망 같은 무의식적인 소망들이 대인관계의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현재 분열적 자리라는 분열이라는 이론부터 시작을 하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원니스라는 개념, 하나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프로이드의 개념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의하고는 조금 더 다른 쪽에서 봐야 되잖아요. 심층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얘기 혹은 우리의 주체성의 얘기든요. 내가 하나의 서브젝트로서 내가 셀프나 어떤 이고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나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어? 내 주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하는데 내 주체성의 뿌리를 어쩌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치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치기도 하고 이게 상징적이죠.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작업을 했던 분은 자기가 여기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자기 선조는 유럽의 어느 시기에 어떤 집안에 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아주 귀족 집단인데 어느 나라를 거쳐서 이 나라에 와서 정착하게 됐다. 그런데 이분이 그 족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을 쫙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이야 이렇게 느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실제로 이 사람은 믿기 시작해요. 이게 빌리프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때 어떤 스페인이나 불란서의 그 16세기, 17세기에 어느 지역에 살았던 그 집안에 자기는 자녀라고 자기를 그 집안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수업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얘기 도입부를 잘 못 들었어요. 네. 그게 우울자리를 말씀하셨죠. 우울자리 얘기라고 했어요. 사람의 스키조인 편제 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정서적으로 네. 느끼는 것은
꼭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나를 이해하지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프로이트식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각자의 다른 체험들을 각자 구체적으로 한 체험 속에서 어떤 정서나 어떤 나의 판타지나 내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자유롭게. 예. 그냥 뭐 저는 아주 조그만 때부터 그 엄마와의 분리감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면 어떤 삽화라 그러나 어떤 이미지라 그러나 그런 장면으로서 남아 있는 게 강보에 사여 있을 때 기억이 있어요. 와,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몸속에 들어있고 외계를 보는 것이어야 하는데 약간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내가 있었는데 되게 아파가지고 엄마가 나를 안고 병원 문을 들어서는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간호 언니 목소리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언니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엄마가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는 걸 캐치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한 8개월이나 되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어른이 되고 언어가 개념화가 생겨서 그 장면을 돌이켜서 해석해 봐실 때 그때 느낌이나 정서, 감정 같은 것들은 아, 엄마가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때 당시는 언어화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커서 돌이켜봤을 때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이미 내가 대상이 엄마 내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서가 너무 오랫동안 나는 지속이 돼가지고 저는 지속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의 부재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특히 또 굉장히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엄마를 일찍 체험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나의 개인적 특이성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크신 분, 집착이. 그래서 주위가 저한테 거의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성장 과정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분명히 우리 엄마가 아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에 다른 데 살고.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동네에 거기 북촌이라고 하는 그 형산강 지류가 있는데, 경주 지류가 있는데, 거기에 다리 밑에 엄마 찾으러 굉장히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다리미들을 찾으러 싶구나. 갔어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유인데 상징이고 언유고. 근데 그랬으면서 그 엄마 부재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 모성의 결핍, 그리고 내가, 부당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이 가족 속에 나는 불우한 존재이고, 어머니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럼 나의 집은 어디인가? 이것이 자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총체적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꿈도 못 꿔볼 만큼, 그 분리감과 결핍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거는 내가 인사이드가 되지 못한다는 거, 나는 아웃사이드로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아정체성을 찾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찾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결핍감과 배신감을 삶 속에서 통합해내고 끊이지 않는 그 결핍감과 그 분리감을 이제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이렇게 나이 60이 넘는 나이가 되었는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진짜 개인적 경험이니까 객관화 시켜서 진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신성이랄까? 신이란 존재 아까 그게 박사님 말씀하신 원네스 속에서 저 나름의 경험을 갖고 그것을 경험해내면서 그 분리감이 정말 사라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졌고 그 경험이 또 분리감으로 나중에 또 개체감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걸 삶 속에서 어떤 분리와 통합 하나인 그런 자리를 이렇게 양쪽에 딱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삶을 구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노력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요. 긴 얘기를.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인식이 일찍부터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실존을 찾아서 계속 탐구해 오신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인데 지금의 이래님을 성장시키는 아주 큰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경험들, 낱낱이의 경험들이야 뭐 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좋았던 경험 같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명상도 꽤 긴 세월을 했긴 했지만 심리학을 접하게 된 것이었어요.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을 돌아보는데. 그래요. 우리가 각각 다른 체험 속에서 여기까지 네. 서로 각각 다른 체험 속에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 뭔가 향하고 싶은 아까 어떤 방향성 얘기를 박마영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향인가로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탐구하고 뭐 어딘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는 이런 순례의 길에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